봄을 맞아 양재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아름답고 짧은 이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요. 꽃시장에 가셔서 예쁜 봄꽃들 업어오세요. 저는 그 중에서 수국을 데려왔어요. 오늘은 수국을 말려볼게요. 먼저 잎사귀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수국의 일부는 칼라에게 넣어서 염색 후 건조해 볼 건데요. 가지를 칼라에게 색이 잘 오를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서 칼라에게 담궈줍니다. 잎은 중간 굵기의 사포 위에 놓고 둥근 유리병으로 살짝 밀어 상처를 내서 수분을 스며나오도록 해주세요. 칼라에게 담궈놨던 수국을 살펴볼까요? 한 시간 후 예쁜 보라색과 진한 분홍색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나머지 잎사귀들도 사포 작업을 합니다. 이제 건조 매트를 놓고 꽃배열 용지에 매끄러운 면에 수국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다시 꽃배열 용지에 매끄러운 부분이 꽃에 닿게 해서 덮어주세요. 또 그 위에 다시 건조 매트를 올리고 잎사귀도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줍니다. 작업한 건조 매트를 비닐팩 속에 넣고 위아래로 앞판을 놓은 후 벨트로 조여줍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보관할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건조 매트를 환원할 건데요. 앞판을 분리하고 꽃을 따로 빼주세요. 수국이 예쁘게 마르고 있네요. 건조 매트만 빼서 전자레인지에 30초 가열하고 흔들어 열기를 식혀줍니다.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미리 환원해둔 건조 매트 속에 수국을 넣고 어제처럼 다시 조립해주세요. 비닐팩에 넣고 위아래 앞판을 놓은 후 벨트로 조여줍니다. 환원한 매트는 비닐팩 속에 넣어서 다시 재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한 번, 3-4일간 환원해주세요.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잘 말려진 수국을 꽃보관 봉투로 옮길 거예요. 건조 매트를 열어주고 꽃배열 용지를 잘 접어줍니다. 잘 말려진 수국을 조심히 접어놓은 종이 위에 옮겨 담아주세요. 꽃을 모은 종이를 잘 접어서 폴더 안쪽에 넣어주세요. 종이 건조제를 뜯고
비닐팩 안에 폴더를 넣어줍니다. 종이 건조제는 폴더 바깥쪽에 넣어주세요. 비닐팩을 잘 밀봉합니다. 이제 직접 말린 꽃으로 아파에 도전하세요.